있으면 누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. 주희 누나 결혼할 때 이후로 저렇게 나쁜 거 처음이야. 빨리 가자. 일단 그놈을 찾는 게 급선무야. 클럽에서 만났다고 했지? 가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. 그럼 그날 아침에 눈 떴을 때 방 안에 뭐 이상한 건 없었어? 명함이든 소지품이든. 아, 거울에 메모를 써놨었어요. 어젯밤엔 고마웠어요, 이렇게. 빨간 립스틱으로요. 잠깐, 립스틱? 에. 그거 네 거였어? 아니요. 그럼 그 남자 거란 말이잖아. 새 사람이네. 아 진짜 헛소리하지 말고 저리 좀 가요. 쉬. 어? 진짜. 봐. 이 정도 각도면 셀카는 아니야. 이 방 안에 두 사람 말고 이 사진을 찍어준 또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. 그게 립스틱 주인?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봉지 같은데 잘 안 지워지네. 봉지가 아닌가? 이거! 가자. 저. 우리한테 맡겨. 고마워요. 아, 예. 저 정도 미모면 안드로메다 출신인 게 분명해. 모르겠는데. 그건 좀 불안합니다. 듣지 않니? 이 가게 넘버원이라면서요? 넘버원을 빼가면 타격이 좀 있겠네요. 아,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데 지금 그 녀석을 안 내놓으면 타격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문 닫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? 네. 한 보름이면 되겠지. 에휴, 체면이 있는데 일주일 안에 끝내야지. 네? 여기 옆 건물 니네 거 맞지?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거야. 어디 연습 삼아 몸 좀 풀어볼까?